난 너무 충격적인 게 쫄딱 망했다. 네? 아니 어떻게 공용어 시험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끝나고 네. 이제 그냥 한번 다시 풀어봤어요. 프랑스어를. 제가 하나하나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원래 맞아요. 네, 옛날에는 그냥 바로 나왔어요. 어, 슈마페트가 땅 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오. 요즘은 이제 이게 한국말로 생각한 다음에 이 단어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 거쳐야 되니까 버퍼링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버퍼링이 걸린. 예, 그 방송에서 줄리엔강 씨 앞에 있는데 그분 프랑스어를 사용하시거든요. 막 저한테 와가지고 어, 전화다, 어, 뭐 이렇게 고마 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형 한국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여기는 한국이니까 제가 한국말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프랑스어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안 쓰다 보니까. 예, 안 쓰다 보니까 또 한국은 또 프랑스보다는 영어를 좀 많이 이렇게 아, 집중하기 때문에. 도나다는 한국말이 제일 편해요? 저는 제일 편해요. 지금 현재? 예, 예. 왜냐면 이제 기도할 때도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주여. 예, 예. 뭐라고 해요? 주여. 해도 잘 되게 해주셔서. 아, 그러니까 기도도. 예. 내가 생각까지 그 예, 그거는 언어로 예, 한다라는 거. 아이고, 꿈도 한국어로 꿔요. 아, 꿈도 한국어로 꿔요. 아, 진짜? 예, 예. 아니, 꿈. 저랑 반대. 저는 영어로. 버퍼링을 해서 한국말로 하거든요. 아, 아, 진짜. 이게 진짜 언어가 진짜 무서운 게 안 쓰면은 맞아. 금방 사라져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되니까. 어, 근데 조나단은 한국 발음이, 한국어 발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웬만한 진짜. 한국인 분들도 눈감고 들으면 한국 사람. 저는 약간 영계국어 스타일이거든요. 네. 잘할 수 있는 말이 없어가지고. 네. 이 발음 때문에 사실 너도 택시 기사님들도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콜 택시를 하잖아요. 아. 이제 이거 옷 때문에 이제 어디서 하면 아, 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했는데 이제 제가 전화를 들고 있으면 불구하고 아, 예, 예약 있어요. 예약 있어요. 아, 예, 예약 있어요. 예약 있어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예약 있어요. 너무 잘하니까. 예약 있어요.